금융계 검찰 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이죠. 그런데 금융감독원 최종 면접에 세 번이나 올랐다가 세번 모두 고배를 마신 응시자가 있습니다. 그 응시자는요, 내 노력이 부족했거니 하고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 자신이 2위로 면접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특혜 응시생 때문에 낙방을 했던 겁니다. 이 사실은 지난 9월 금감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. 그런데 부정청탁은 사실인데도 본인이 구제받을 길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결국 금감원을 상대로 오늘 피해보상 소송에 나서기로 결심을 했답니다. 직접 만나보죠.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와 계십니까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금감원 시험을 세 번이나 보셨어요? 예. 2012년, 예. 2014년, 2015년 이렇게 세번 응시했습니다. 그런데 세번다 최종까지 가셨어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한건세 번째 시험 보던 2015년 건이고 거기서 이제 부정이 적발된 건데 그 면접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는 없었습니까? 특별한 건 없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예. 혹시나 이제 되지 않더라도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냥 의뢰하는 그렇죠. 그런 인사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. 세명 면접에 올라갔으니까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라고 들어갔던 건데 결국 몇명 뽑았습니까? 한 명이 뽑혔습니다. 한 명. 그한 명이 부정 합격이었다는 거죠. 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만 보면 예. 지방 인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. 지방 인재로 이제 서류를 기재를 했는데 그 금감원 측에서 그 사실이 보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겼고 그분은 이제 합격시키려고 많이 좀 무리한 걸 했던 걸 이제 그런 정황이 있더라고요. 어떤 게또 있습니까? 최종 면접에서도 기존에 1등, 2등 탈락하신 두 명에 대해서 예. 최종 면접 점수를 이제 낮게 주고 최종 합격하신 한 분한테는 면접 점수를 좀 좋게 줬다고 되어 있고요. 면접 점수랑 필기 점수랑 50대 50으로 합쳐서 이제 합격자를 최종 내드렸습니다. 합격자를 네. 내니까. 근데 이제 50대 50으로 점수를 합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. 그분이 3등이었던 겁니다. 그 최종 면접에 면접 점수를 그 사람 것을 확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점을 내니까 뒤집지를 못했어요, 그 사람이. 네. 그러니까 필기 점수 차이가 많이 났네요, 1, 2등하고 3등이. 예. 네. 그러자 이제 최종 면접 다 끝난 이후에 예. 흔히 평판조회라고 하는 이제 예정에 없던 걸 이제 도입을 하고 13년도, 14년도에는 예. 그런 게 없었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신입 채용인데 예. 평판조회가 들어갔다는 거고. 그러니까 신입사원이기 때문에, 뭐 경력사원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, 신입사원을 뽑는데도 불구하고, 회사를 다녔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경력조회를 하겠다. 이렇게 없던 항목이 생겼단 얘기예요. 예. 그래서 1등, 2등은 평판조회를 했고, 예. 이제 3등은 하지 않았는데, 그 사람은 직장 안 다녔어요? 네네. 평판조회에서 1등, 2등을 불합격 시켰는데, 예.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재직 당시에 단기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는 영업 실적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어떤 지점장 말에 의하면 뭐 대인 관계는 좋았다고 되어 있다. 그렇게 이제 전문이 되어 있는데, 예. 저는 이제 그 뒤에 거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부분은 또 삭제를 하고, 실적 압박으로 단기 조기 퇴사를 했다 그 부분만 남겨두고, 예. 그걸 구실로 저를 떨어뜨렸거든요. 그때는 그거 아셨어요? 그렇게 해서 점수가 뒤집어졌다는 거? 그때는 전혀 몰랐고, 그렇죠. 이번에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, 뭐 실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네요, 내가 사실은. 부족했구나. 네. 왜냐하면 금감원 세 번을 지원한 이유는 예. 정말 공정하게 뽑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세 번이나 지원을 했었던 거거든요. 그냥 항상 저는 주변에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.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더 더하면 될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. 그런 부분은 전혀 상상도 못 이제, 했어요. 네.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떠셨어요? 결국은 그때 한 명을 뽑았는데 네. 그냥 그한 명을 뽑기 위해서 나머지는 정말 다 들러리 선거 아닌가. 마지막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서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어려운 결정을 좀 내려준 측면이 있는데
많이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.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거였는데,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.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예. 부정 입사가 있었던 게 지금 팩트로 감사원 팩트로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그 합격자는 계속 다니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은 구제가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?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신문 기사든 뭐 감사원 감사 결과든 다 뒤져봤는데 예.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조차 그 문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. 그럼 그 부정 합격자는 지금도 계속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, 금감원에? 아직까지는 계속 다니는 허허.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결국은 오늘 소장을 접수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근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 진행한다는 게 이게 사실 약자 위치에서 쉬운 결심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. 저도 사실 뭐 고민이 많았고 뭐큰 이제 기간이잖아요. 권리하시죠. 근데 이제 그런 일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저희는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아직 확실치도 않고 이제 앞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공정하다는 믿음 아래서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뛰어다니고 준비를 잘하셨습니다. 하게 되었습니다. 그 많은 취준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문제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, 개선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. 근데 결혼하셨다면서요. 네. 자녀도 키우시고. 아빠가 몇 년째 취준생인 거네요. 예, 뭐 지금 예. 이 소송. 사회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네요. 힘내시고요. 네. 1심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금감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는 분이었습니다. 정모 씨 만나봤습니다.